뒤에 땅땅하게 받쳐준다. 귀인 복, 금전 복, 재테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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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죄송합니다. 자, 38 분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백궁함입니다,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GT 분들. GT. 운세를 볼 건데 하반기에. GT. 그냥 운세가 아니라 금전 쪽으로 운세를 볼 거예요. 금전 운이면 GT가 14살, 26, 38, 쉬운 이렇게 있어. 그러면 62, 74. 어떤 분은 86인데 왜 자기 거 안 넣으셨냐고 하셔서 86. 또 어떤 분은 꿈에 나타나셔서 98인데 왜 안 넣으셨냐 하셔서 그분까지 넣는다면. 어쨌든 간에 anyway 26 금전운으로 따지면 하반기에가 조금 골치 아파요. 이 양반들은 8월달이 지나고 나서 내가 모아둔 거 받을 거 또 재테크 했던 거 요런 거를 깨고 움직이고 해야 큰 손해가 없다 하는 게 26GT. 또 38GT가 있어요. 금은보하다. 내가 재테크에 힘이 있고 뒤에 땅땅하게 받쳐준다. 귀인복, 금전복, 재테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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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뻑뻑뻑뻑. 죄송합니다. 자, 38 분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알차게 모았던 게 깨알같이 불리는구나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뜻하지 않은 재물복이 10월, 나 웬일이지 이런 거 놀랄 거 11월. 이분들은 그래서 상반기 말고 가을에 재테크나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없다가 박아두신 분들은 11월 정도에 덕을 크게 보실 게 있어요. 그거 명심하셔서 차근차근 모아도 요새 같은 경기에는 뜻하지 않는 재물로다가 웃는 수가 들어오니까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쉬운 살 이분들,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자기가 만들고 노력을 해야지만 내게 된다라고 하는 하반기. 올해는 재작년이고 뭐고 조금 골치 아팠던 걸 정리하는 게 50살의 하반기로 좀 끝나는 건 있어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지키고 가는 힘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올해 이상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와준다는 운이었기 때문에 금전의 주머니에 항상 가득가득 채워져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되면은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분들은 내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걸 조금 더 욕심내서 재테크를 해볼까? 뭘 해볼까? 이걸 아니고요. 귀인 떡으로 먹고 산다가 딱 50살이야. 그러니까 귀인 떡으로 특히 영업하는 분, 또 장사하는 분, 이런 분들의 50살 GT분들은요. 하반기 운이 좋죠. 그리고 또 62세 이분들이 있어요. 성주가 있다 하더라도 62세는 어쨌든 간에 올해는 부딪히는 게 많아서 집안 싸움, 쉽게 얘기하면 권력 싸움, 또 문서 싸움, 또 자식한테 분배 싸움 나가는 거 여러 가지가 답답했던 게 있거든요. 연초에 상관없이 이분들이 그게 풀려가는 게 가을인데 가을 문서로 따지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 10월 달을 넘기셔서 내가 뭔가 분배를 하고 또 가족들하고 소송 걸린 거나 있으면 정리하셔야 소편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문서는 올해는 제로야. 한마디로. 왜냐면 뺏기고 다 나가고 또 내가 그걸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고 답답하다. 그러니 10월달 음력으로 따지면 10월이니까요. 음력 양력 구분 좀 잘 하셔서 10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 그래도 내가 다시 시작하는 운에 아 재물복이 있다라고 해서 경조사나 집안 문제나 이런 걸로 문서로 형제일신들한테나 아니면 내 문제로 개인적으로 문서운으로 나가거나 팔리거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게 하반기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74세 74세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에 깨알같이 모았던 거를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만들어 놓은 거를 또 하나를 만들고 이사하고 땅을 사고 뭐하고 일구고 연초부터 아주 그냥 쥐가 돌아다니고 만들었기 바빴거든요. 그럼으로써 알차게 집을 짓고 성주에서 안정이 된다는 게 74세. 차츰차츰 모아가는 게 GT고 또 말년으로 갈수록 보기만 하는 게 GT니까 모든 거에서 힘을 내십시오. GT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백궁함이었습니다.